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네, 드디어 우리 색소폰 학교 이름으로 책이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. 매일 연습책, 그 다음에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에 이어 이 악보집은 개명 악보집이라고, 우리나라의 전혀 색소폰 부분에서는 이런 악보집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예,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이 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개명 악보집, 제가 항상 강요했죠. 개명이 뭐냐면 악보, 만약에 음표가 도레미파솔 이렇게 있다면 개명으로 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. 예, 개명으로. 그 개명 악보집이 뭐냐면,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개명이 적혀져 있는 악보집인데, 요거는 어떤 분들이 봐야 되는 건지 요거를 저렇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겉표지는 이렇게 나오고요. 이제 책은 요런 거 없어요. 요런 거는 지금 없고, 이거는 데모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기로 나오는 책은 요게 없고요. 예, 지금 먼저 예약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요게 있는데, 뭐 요거 있는 분들이 일단 요거 말고 그냥 요 책 요렇게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겉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색소폰 전용 악보집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머리말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요거가 중요합니다. 뭐냐면 요 개명 악보집을 보는 방법. 예, 요거 제가 조금 줌을 할게요. 자, 요 개명 악보집을 보는 방법인데, 이게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, 선생님, 제가 색소폰 악기를 좀 배우고 싶은데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고 연습을 하시면 내가 연주를 바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악보를 만들어 놨습니다.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배우면 돼요. 아시겠죠? 그것만 배우시면 요거 악보 보고 연주하실 수 있고, 두 번째, 내가 연주를 좀 해야 되는데, 갑자기 내가 좀 이제 큰 무대를 쓰거나 이런 연주를 해야 돼. 근데 그런 거에서 틀리지 않게 하고 싶어. 그리고 또 내가 남들 앞에서 미스나지 않고 떨지 않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개명으로 악보를 외워야 되는데, 개명을 내가 손으로 일일이 적으려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. 그래서 우리 이 책에는 곡이 50곡이 있는데, 거기에 개명이 다 적혀 있고, 개명이 없는 악보도 다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페이지 수는 약 한 120페이지 조금 넘어요. 예.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저작권, 그거에 대한 거 다, 그거 다 지불했기 때문에, 이게 책이 좀, 다 저작권료 다 낸 책입니다. 그런 분들 보시는 거 좋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,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이 콩나물 대가리, 이 음표, 요거를 내가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요런 걸로 악보를 공부하고, 그 다음에 일반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. 그 이 악보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. 이거 개명 계속 이렇게 봐가지고 습관되면, 이거 악보 보는 거 습관되지, 안 되지 않고 그러지 않냐. 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, 내가 정말 색소폰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막 이론적으로 음표를 배워가지고 그런 음악 이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, 그거를 해서 악기를 할 수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,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희망의 책이 될 것이고, 또 지금 색소폰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호회 이제 처음에 악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를 붙이기 위해, 우리 연주곡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미있잖아요, 그쵸? 그런데 그거 악보 그냥 딸랑 줘버리고 그냥 이거 하세요 그렇게 되면, 이게 뭐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, 그쵸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책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요 책은 암튼 굉장히 보시면 일단 되게 쉬워요. 자, 그리고 여기 개명 악보집 보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, 자, 악보를 이렇게 보세요.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, 자, 하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랑은 언제나 라는 곡이 있어요. 자, 요런 곡이 있어요. 사랑은 언제나 요런 곡이 있는데, 여기 이게 악보 잘 보시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. 그냥 렐레소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거는 1옥타브입니다. 1옥타브. 그냥 엄지 안 누르고, 요 왼손 엄지 안 누르고 그냥 부시면 돼요. 근데 여기 네모 표시 있죠? 네모 표시 돼 있는 데는 엄지를 누르라 이거예요.
2옥타브 표시죠. 2옥타브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 뭐야? 2옥타브? 그러니까 1옥타브의 높은 도 있죠. 1옥타브 높은 도와 저음 높은 낮은 도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그거는 제가 표시를 안 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너무 이렇게 티를 내게 되면 이건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쉬운 악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질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된 데는 2옥타브 엄지 키를 딱 누르고 불면 돼요. 그러면 솔 솔 미 하고 엄지를 누르고 미를 부르시면 됩니다. 네모 표시는요. 그리고 뒤에 또 가다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. 동그라미 표시는 3옥타브라는 거예요. 3옥타브 아시겠죠? 그래서 그 표시대로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내가 요거를 연습 많이 했어요. 오케이, 나 이 노래 진짜 잘할 수 있어. 사람들 앞에서 이거 보고 연주하면 아 부끄러워. 쪽이 좀 팔릴 수 있어. 그래서 바로 옆에 어떻게 됐냐면 1번 악보를 제가 넣어놨습니다. 1번 악보를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. 이렇게 악보를 딱 넣어놨어요.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그냥 이거 그냥 악보 보고 연주하시면 똑같아요. 개명만 없어.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요거 피고 연주하시면 돼. 아시겠죠?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제 노래 가다 보면 이게 1번 악보고 얘는 개명 악보 여기 자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번 악보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개명 악보인데 요거가 그 바뀌어 있는 것도 있어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책 펴실 때 조금 좀 정확하게 어떤 게 좀 딱 폈을 때 딱 맞으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조금 막 아우 악보가 너무 작아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두 페이지까지 이렇게 늘려가지고 제가 악보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곡이 몇 개가 있어요.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쪽수를 맞추느라고 1번 악보를 먼저 하고 개명 악보가 뒤에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 여기 색소폰하고 로고 하나씩 다 박았어요. 아 멋있죠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대중가요 색소폰으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들로 해놨고 팝송 그런 것들도 많이 넣어놨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연주를 하시라고 다 조금 2조를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곡은 이렇게 됩니다. 50곡 정도가 있어요. 자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고향의 봄 꽃밭에서 아 목동아 데니보이죠. 데니보이 버전이 아니라 아 목동아입니다. 그리고 상록수 사랑은 언제나 에델바이스 거위의 꿈 너를 위해 목포의 눈물 비 내리는 고모령 사랑밖에 난 몰라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등병의 편지 애인 있어요 천년의 사랑 광화문의 연가 그 겨울의 찻집 내 사랑 내 곁에 안동역에서 바램 여러분 오빠 생각 천년지기 초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꼬마 인형 먼 훗날에 사랑이여 시간을 거슬러 아름다운 이별 인연 그대 내 품에 누구 없소 돌아가는 삼각지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얼굴 시네마 천국의 OST 그 다음에 뿐이고 그 다음에 사랑보다 깊은 상처 섬마을 선생님 장녹수 찔레꽃 그 다음에 우리 색소폰으로 유명한 Hey Jude 그 다음에 You Raise Me Up 그다음 My Way, Fly Me to the Moon, Amazing Grace, 그다음에 Moon River, Yesterday, 그다음에 Over the Rainbow까지 이렇게 총 50곡을 넣습니다. 총 페이지 수는 120페이지가 되고요. 이 책이 되게 두껍고 제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 책이랑 그다음에 우리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 있죠. 그 요 책이랑 매일 연습책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파격적인 할인을 해서 같이 이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동호회나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이 악보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또 추가적인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여기 영상 위에도 번호를 달아놨지만 밑에 어떻게 주문을 하면 되는지 그렇게 제가 그 상세하게 설명할 가격이나 이런 것들 상세히 말씀을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송비를 포함해서 예, 배송비 포함해서 무료 배송이에요. 그러니까 다 무료 배송이 아니라 배송비가 포함이 된 거죠.
그래서 가격이 32,000원입니다. 왜냐면 곡에 대한 저작권료, 그 다음에 이 두께,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, 예, 이렇게 제 가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갖다 이제 요 책에 대한 수익금은 또 우리가 더 좋은 교재, 지금 책이 두 권이 벌써 또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. 네. 지금 완전 기대하셔도 됩니다. 대한민국에 없는 어마어마한 교재 두 개가 또 나옵니다. 시리즈로. 네, 진짜 이거보다 더한 교재가 나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우리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이 책 주문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거는 좀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네,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자, 조금 제가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어우, 갖고 싶죠? 이렇게 생겼습니다, 그냥. 다 연주할 수 있어요.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, 악기 도레미파솔라시도 2옥타브까지 운지법만 배웠던 사람이 이거 곡 그 자리에서 다섯 곡 불렀습니다. 네, 그 자리에서. 그래서 그 사람은 색소폰을 배운 지 2주 만에 곡 5개를 했습니다. 하나도 안 틀리고 이대로만 불었더니 바로 연주가 되더랍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다 연주를 하실 수 있어요. 초등학교 애들도 다 부를 수 있고요.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다 부르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개명창 악보집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